자, 그러면요. 일단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조금 시장도 무거워질 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대형주 한 차례 갔고, 이제 좀 매기는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가 있는 것 같다. 이건 다시 말하면 또 개별 종목 장세나 이슈에 따른 테마 장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 네.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중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무슨 이슈가 딱 발생을 하면 그 종목군들이 4, 5%씩 튀어요. 그냥 반응을 해버리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는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 4, 5%씩 빠지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하고 있고요.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수급 주체들이 시장 전체를 사기보다는 개별 종목을 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실적도 좋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일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IT IT 쪽, 쪽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이 좀막 쓸어 담았잖아요. 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담았던 사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이 좋은 애들은 대부분 다 대형주들, 지수를 끌어올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좀 견고한 모습인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봐야 되냐? 결국 코로나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이 코로나, 맨날 코로나, 코로나 그러는데 시장에 반영이 안 됐어요. 왜 아니, 그러냐면, 지금 분위기가 풀린 것도 백신 때문이니 코로나가 현재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좋은 그쵸? 쪽으로 보는 게 지금 좋은 쪽으로 보는 것이 지금 시장의 반응이고, 어제도 보면 주식시장이 좀 빠지기 시작했던 게두 가지 요인이었어요. 한 점심때쯤 돼가지고 미국이 이제 3분기 때 기업 파산이 급증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은행주들 중심으로 해서 원래 강세로 보이던 은행주들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시 정도에 뉴욕시 쪽에서 학교 봉쇄. 그거 발표하면서 더 빠진 아, 거였거든요. 뉴욕이 다시 그랬구나. 이제 준비디어 같은 경우는 보합에도 막 움직이다가 그때쯤 돼서 툭 튀어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택트 광경이 좀 강화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코로나 이슈인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매일 16만 명씩 뭐. 이상하죠? 그죠? 아, 이게 우리, 줄어들질 않아요. 거기는 어떻게 거기는 이제 되게. 계속적으로 더 증가를 할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신규 확진자 생긴다고 해서 뭐, 사망자가 안 느는데? 라고 하는데, 사망자 추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신규 확진자가 확 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중환자실이나 ICU라든지, 뭐, 일부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병원 리소스가 이제 풀로 꽉 차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망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최근 들어서 이게 지난 4월 달 고점을 경신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8만 명 정도가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ICU도 거의 2만 명 정도까지 중환자실에 막 입원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하루 사망자 추이가 뭐 얼마 전만 해도 뭐 200명, 300명에서 500명, 700명, 그러다가 1000명 넘어선 상태에서 지금은 어제 1500명, 오늘 보니까 1800명. 예,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위중자들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사망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 서둘러서 움직여요. 일단은 뉴욕주가 움직였잖아요. 근데 대선 기간 동안에 그나마 이제 트럼프 말을 듣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던 공화당이 있는 주지사들. 예, 공화당 주지사들이 어제 그제부터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제 봉쇄 일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오하이오 상황이죠. 쪽이 그랬다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봉쇄 자체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문제가 나중에 가면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이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더욱 높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사망자 추이가 1800명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사망자가 25만 명이 넘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있을 때 발표가 된 건데, 그게 오늘 미국 증시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오늘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죠. 정말 잘 나왔어요. 가이던스도 올리고. 반응이 썩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 이제 그 인수했던 그 멜라녹스인가? 그 회사가 그 데이터 센터향 매출을 지난 분기 때는 한30% 정도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33%, 34% 정도로 차지를 했어요.
그만큼 뭐냐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향 매출 자체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인수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실적이 정말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2에서 3% 정도 네. 빠지는 거는 결국은 웬만큼 잘 나와서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 그쪽은 성에 안 찬다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부분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장중에 뭐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아니면 여기서 납부홀더가 확대하면서 증시 전반으로 기특히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전반으로 확산시키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요. 내일 새벽에 이제 그 인튜이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얘네들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에서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걔네들 중심으로 하잖아요. 세무위계라든지 인적관리나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이 과연 클라이언트들이 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지 그만큼 이제 뭐 그쪽을 더 가입을 하는 건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대체로 지난번에 IB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전부 다 몸을 사리고 현금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좀 보였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는 종목 장세 그것도 뭐 우리가 뭐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해가지고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우리나라도 지수 끌어올려갈 때 뭐 대형주들 막 가지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끌어올렸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고르기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에 지금 수급이 쏠릴 수 있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심이 조정의 빌미를 계속 찾을 것인지 이런 거 계속 미국이나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럼 앞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수출은 견고하니까 뭐 조정을 본다 하더라도 미국만큼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불안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불안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있죠. 이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동향들을 장중에 좀 잘 찾아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반기 하반기 변화된 수급의 요인들도 있으니까요. 그건 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